네, 안녕하세요. RA 컴퍼니 대표 춤을 추고 있는 위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RA 컴퍼니는 2019년에 국내와 프랑스에서 공동 창단되었습니다. 협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시각 디자이너, 음악 작곡가와 함께 창단되었는데요. 현재도 무용수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면서 격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무용수로 활동 당시에 국내에 있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그 국제교류 사업에 선정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작품의 리서치를 프랑스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친구들이 시각 디자인, 그 다음에 음악 작곡가 아티스트들이었어요. 그 작업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무용단 단체에 이제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도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용단 창단 전까지는 무용수로서의 활동이 더 많이 있었고, 무용단을 창단 이후에는 혼자 하는 작업보다 함께하는 작업이 더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시너지도 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과 음악과 협업을 하면서 뭔가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한 개념부터 들어가는 리서치 작업을 장기간 거치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희 컴퍼니에서는 협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창작 작업을 이어나가자. 계속 그러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용 공연에서는 음악이 빠질 수 없고, 사실 움직임을 만들 때에도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작품 안에서의 음악의 그 요소들을 뺄수 없더라고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줄리앙이랑 같이 무용단을 만들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역할 분담이 정확히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 안에서 또 시너지를 내고 그 시너지를 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의 그 탄탄한 바탕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창단을 할 때도 두 사람이 이제 주로 이끄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프랑스에서도 리서치를 진행을 하면서 레지던시에 많이 초청이 됐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움직이면서 프랑스의 레지던시 사업에 초청이 되면서 되게 체계적으로 많이 단계별로 리서치를 많이 진행을 했었죠. 주부제쿠트라고 작품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RA 컴퍼니 작품인데, 그 작품 안에서도 협업으로 많이 이루어진 리서치의 흔적들이 남겨 있는 작품이에요. 음악도 그렇고, 시각의 그 무대 미장센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용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주가 아닌 그 무대 안에서 그세 가지의 시각과 음악과 무용이 조화롭게 펼쳐지는 그런 작품들이 저는 그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지난 8월에 쇼케이스 사업을 국내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그 작품 자체는 솔로 무용수 한 명이 출연하는 거였는데, 이제 국내에서 할 때는 이제 무용수, 남녀의 무용수 듀오로 제가 제 작업을 해서 올려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국내에서도 한 시간으로 늘려서 또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무용수이자 안무가인데요. 저는 프랑스로 활동하기 전에 국내에는 LDP라는 단체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하면서 안무가의 생활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작품 많이 올리고. 그러면서 LDP 단체 무용수로 활동을 하면서 LG 아트센터에서 프랑스 안무가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있는 무용수하고 협업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작품에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프랑스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으로 투어도 많이 돌았고, 그 안무하고 성향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작업을 이어나가면 좀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국 생활을 마치고 프랑스로 옮기게 된 계기였고, 프랑스로 옮기게 되면서 무용단 생활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협업자들을 만나서 RA 컴퍼니를 만들고, RA 컴퍼니를 만들면서 안무가 생활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오늘의 자리까지 온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활동, 무용수로 활동하면서 휴가 때마다 한국을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무용수들도 만났고, 한국에 있는 국내 공연들도 많이 봤고,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 모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극장이 개관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졸업생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개관식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졸업생 대표로 출연하게 되면서 음악원이랑 같이 협연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협연을 하게 된그 작품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공연을 준비해야 하니까 음악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고, 라이브 연주를 제가 눈앞에서 보면서 그 곡의 매력에 조금 빠지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휴가 때마다 나오면서 그 작품을 재공연하게 되고, 국내로 옮겨왔을 때에는 봄의 제전의 작품을 조금 확장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봄의 제전 레볼루션이 나왔고, 이번 작품도 이제 그 확장의 일환으로 격이라는 작품으로 60분으로 올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버전 1 봄의 제전은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8대가 올라와 있었고, 타악 오케스트라가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면서 공간의 제약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저 포함한 남자 무용수, 두 명의 무용수가 거의 컨택의 위주로 공간을 확장하는 게 제약이 있으니까 컨택의 위주로 움직임을 하면서 봄의 제전,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의 곡의 구성을 바탕으로 이제 움직임을 만들면서 연출을 했다면, 봄의 제전 레볼루션은 공간 안에 그 피아노와 타 오케스트라가 빠지면서 공간이 조금 확장된 개념의 작품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공간이 확장되면서 다른 협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미디어도 들어오고, 움직임도 조금 확장된, 그 발전된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 이번 격 작품도 이제 대극장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거잖아요. 1시간짜리 작품이고요. 그래서 7명의 무용수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그다음 미장센도 더 확장되고, 그러면서 공간의 개념이 좀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작품의 리서치에서. 그래서 봄의 제전에 나오는 그 소멸, 탕생,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삶이라는 키워드로 재리서치 되어서 7명의 무용수가 그 삶에 대한, 각자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용수, 무용수, 그 다음에 공간 간의 그 관계, 그 공간 안에 펼쳐진 오브제어 관계,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60분 안에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공통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 나오는 움직임에서도 이 걸음에 되게 중요성이 있었거든요. 리서치 과정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 걸음이라는 키워드를 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키워드가. 그 사람들마다의 걸음걸이, 그 다음에 저를 돌아봤을 때 저의 걸음걸이가 조금 저는 밉더라고요. 그 걸음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 걸음이라는 이야기들을 뽑아내면서 움직임으로 또 확장되고, 그리고 그 걸음걸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용수가, 뭐 각자의 걸음걸이도 있겠지만 걸음걸이에 대한 대표적인 그 공통된 이야기들을 무대에서 많이 풀어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스트라빈스키 곡에 그 예상치 못하는 변주가 있고 반복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의 삶과 조금 흡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트라빈스키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 안에 그 희생과 탄생, 소멸 이런 것들이 삶의 일부분이라고 또 느껴질 만큼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이라는 키워드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습관 때문에 변형되는 그 걸음걸이, 그 무게감,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뒷모습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스트라빈스키 곡 안에, 구성 안에 내용들이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어떤 관객들은 봄의 제전에 대한 내용들을 작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관객들은 봄의 제전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격이라는 작품으로 무대에 올랐을지의 공통점을 또 찾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격이라는 작품의 그 제목과도 이제 연관지어 하자면 공간이라는 개념이 좀더클것 같아요. 봄의 제전에 대한 곡의 구성의 내용을 또 연관지어서 어떻게 변형되어서 작품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작품 제목의 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무대의 공간 위에서 표현됐는지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작품도 협업을 이제 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이 공간에 대한 연출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거든요. 특히 극장 안에서의 공간, 그 날것의 그 공간을 좀 보여주려고 했고, 삶이라는 키워드 안에 무용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또 생각해 봤을 때, 크게는 작품 안에 무용수들이 처절하게 움직이는 그 장면 또한 그 무용수의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순간을 관객들이 조금 즐기면서 감상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장면이라도 정말 디테일하게 이제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라, 좀 무용수들도 너무 제이형이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완벽을 요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이다 보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작업할 때 생각하는 게 무용수 혹은 협업자들하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작품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제가 영감을 얻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많은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인사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저는 춤을 추고 있는 위보라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아직은 무용수로서 더 활동하고 싶고, 안무가의 그 부담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무용수로서 더 관객들을 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크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둘 중에 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두 직업의 삶을 선택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이 가까워.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현재는 안무가로서 작품을 하고 있고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무가보다 무용수로 무대를 섰을 때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이 작품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출연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부담감, 안무가로서 부담감은 있지만 제가 무용수로서 무대에 서고 싶다고 또 저희 단원들하고 무대에 서면 무용수들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중심을 잡고 무용수들을 밖에서 바라보는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또 안무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용수로서 또 협업 예술가로서 그런 복지나 혜택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 작업을 했을 때는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정말 고단하더라고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연습을 오면 다른 일을 하고 무용실에 오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제가 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죠, 무용수들을. 근데 저는 저의 계획이 크건 작던 간에 작업을 많이 하면서 저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질 좋은 창작 환경을 만드는 게제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수들한테도 덜 힘든 환경을 주고 무용실에 작업을 하고 왔을 때는 그 좋은 에너지로 작업을 할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이게 제 1년 계획인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이 돼야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작업하는 무용수들도 다른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연습을 하는데 되게 안타까워요,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 하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그 무용수들의 모습들이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감사한데 그런 환경,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그 무용단 대표로서 안무자로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2023년에는 정말 공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극장에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진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공연에도 불구하고 저희 RA 컴퍼니의 격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객 한분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고 그 공연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꼭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또 고민하지 마시고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전에는 위보라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RA 컴퍼니의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더 이어나갈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